흑마늘 만드는 방법, 효능. 생마늘에 외부적인 양념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효 숙성을 통해서 새큼하고 달콤한 맛이 담겨지는 흑마늘. 흑마늘은 생마늘을 삶거나 검게 구운 것이 아니고 생마늘 상태에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일정 기간 발효시켜 검게 변하도록 한 것이죠. 흑마늘화 되면서 알싸한 맛은 순화되고 독성은 사라져요. 흑마늘 만들 때 준비물은 우선 질 좋은 마늘과 전기밥솥. 질 좋은 마늘로는 제천, 서산, 단양의 6족, 토종 밭마늘로 알이 잘고 매운 것이 좋답니다. 흑마늘 만들기. 겉껍질을 조금만 벗겨내고 뿌리 대공을 제거한 생마늘을 전기밥솥에 넣고 보온 상태로 설정한 후 2주 정도 두어요. 그럼 까맣게 발효됩니다. 다시 쪼개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2주 정도 말리면 2차 숙성되면서 젤리처럼 되지요. 흑마늘을 음식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흑마늘 식초, 흑마늘 밥, 흑마늘 달인 차, 흑마늘 정액고 등을 그 예로 들수 있어요. 흑마늘 껍질도 버리지 말고 말려뒀다가 생강, 대추 등과 함께 끓여 마시면 좋아요. 밀폐된 통에 담아 냉장 보관해 두고 먹는데요. 하루 섭취량은 어른 4-5알, 어린이는 3알 정도 복용합니다. 생마늘에 비해 흑마늘은 체내 흡수율이 빠르고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지요. 흑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1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폴리페놀을 10배 이상 함유하고 있고, 흑마늘화 되면서 생마늘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특효 성분인 항산화 물질, S-아릴시스테인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정화 효과뿐 아니라 해독, 항균 작용, 면역력 강화 등이 일반 마늘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합니다.